언약은 선택할 수 있도록,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 각오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정을 보면 상당히 참 탄탄한데 아마 여러분들 노후가 많으실 겁니다. 미국 일 바쁘시더라도 요 일정은 일정대로 또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 세계 최고의 군사무기를 가져가서 소총 들고 땅굴을 다니는 사람이 미쳤잖아요. 어디 가서 명예로스럽게 전쟁을 했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라크 가서 아프가니스탄 어디 가서도 미국은 전쟁에 참여해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의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미국으로 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누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때문에 그 원조 주는 나라가 됐다고 발표하는데 바로 또 사고가 났어요. IT에서. 그래서 제 케이스로 우리 국민들이 뜻밖의 IT가 멀리 있고 한국 사람들이 IT를 가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모금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서 세계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돌려줘. 그 과거의 식민자들 프랑스나 또 남미에 뭐 브라질이나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에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뭐 상상을 못하는 때죠.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다음에는 소수민족이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한국 교포 중에 교민 중에 한국인 2세,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반드시 대통령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기가 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중위 우리 교포 사회에 하나님의 건축법이 있으셔서 미국의 주류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다음 차세대에 대통령이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으라고 저도 이제 그때는 못 믿었는데 요새는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가 움직이게 되고
시아님들 북한 가족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더라. 어떻게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심하게 생각하느냐. 북한 사람들은 시아님들 그 가족들이 거기가 다 탈락당해가지고 다 쫓겨가가지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데 모르고 쫓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만날 거냐. 지금 빨리 행동을 해라. 저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리고요, 고난의 힘든 시기에 제일 많이 굶어 죽을 계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실향민 가족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실향민 가족들은 북한에서 소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출소문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탈거, 강산, 임산, 제일 먹고 살기 힘든 직업으로, 먹고 살기 힘든 지역으로 추방을 보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그거 죽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향민들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실향민들이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고 둘이 일어나서 싸우기만 했어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자의 담이 아니라 별의별의 담을 내는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느냐?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 한국의 괴합입니다. 안 그래요? 괴합 포기합니까? 못 포기하죠. 생명과 함께 끝장이 날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뭐냐? 탈북자다. 남쪽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정착해서 잘 살아갔고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도록 용기가 되도록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구출하는 거 그래서 더 많은 탈북자들을 빼내오는 거 이것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다. 뭐 굳이 서자명부까지 가면 어떻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면 나중에 북한의 김정일 무절장군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다가 포준돈이 70조라고 그러는데 그 70조에 치 풀었으면 북한 이게 우리 그 게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태박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이 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만이 북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청년 크리스찬 연합이라는 대학생들 모임에서 매주 소명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하시겠죠. 형님이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될 것이요. 하고 싶다고 해도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저희들이 북한으로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북한을 성소한 북한을 저희들이 만들 것을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곡했다는 작시했다는 그 찬양 불러드리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잘못 불러도 함께 해주십시오.